엄마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말라니를 사왔어요. 엄마, 이게 너 몇 개야? 그래서 오늘은 음이윤이와 거리의 말랑이 박스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거리의 말랑이 박스도 하나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갈바베에서 또 박스 두 개 만드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이 초거대, 초초거대. 아, 알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초거대 하겠습니다. 어몽어스요. 와, 난 이제 이거만 해도 다 한 것 같네. 니나 엄마가 마지막 찬스를 한번 줄게. 어? 네가 이번에 이기면 어. 엄마가 다 줄게. 저거. 진짜? 응.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맘입니다. 제가 헬로 음이윤이와 함께 말랑이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요. 엄마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말랑이를 사왔어요. 엄마, 이게 너 몇 개야? 우와, 진짜 크다. 진짜 크지? 이게 29x20 사이즈 맞지? 어. 와, 진짜 크네. 우와, 이건 초거대 어몽어스네? 대박. 초거대가 나왔더라고. 아니, 만두 다섯 개가 들은? 어, 엄청 크지? 우와, 진짜 크다. 진짜 찐만두. 아니, 보니까 지금 형광색이 보이거든요? 흰색 4개하고 형광색 하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바떡도 이번에 정말 다양한 종류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검은색. 검은색 시바떡. 와,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사과 모양 파스텔 톤의 거대 푸시팝도 있고요. 이렇게 야광 푸시팝도 있어요. 이거 색깔 야광. 너무 예쁘죠? 다른 모양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정말 다양한 종류의 푸시팝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댓글을 보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저하고도 말랑이 거래를 하고 싶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이윤이와 거래의 말랑이 박스 하나 만들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거래의 말랑이 박스도 하나 더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갈바베에서 또 박스 두 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서로 어떤 박스를 만들지 한번 정해볼까? 아, 그래? 안 내면진다 갈바이보. 오케이, 그러면 전 여러분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이윤이 걸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또 갈바이보는 좀 잘하잖아요. 안 내면진다 갈바이보. 아이, 또 보자기를 하다니, 이런. 첫 번째는 이 초거대, 초초거대. 아, 알았어. 두 개여가지고 하나는 내가 사수해야 되는데. 내 가지러지 마. 아니면 진짜 가위바위보. 아, 어떡해. 저는 파스텔 톤에 너무나도 이쁜 애플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가위바위보. 어, 야, 너 왜 계속 가위바위보네. 야광 가평 파비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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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이 초초거대 사각형을 선택할게요. 영상에서 보니까 음이윤이가 작은 것만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거 제가 선물하고 싶었어요. 안 내면진다 갈갈보. 아, 뭐야. 그럼 이번에 만두 말랑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랑이를 많이 고르는군요. 안 내면진 거 갈갈보. 갈갈보. 보. 보.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바떡을 고를게요. 안 내면진다 갈갈보.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초거대 하겠습니다. 어몽어스요. 와, 난 이제 이거만 해도 다 한 것 같네. 안 내면 진다 갈갈보. 예. 어, 뭐지? 아, 왔어 왔어. 어, 대형만두 해야죠. 대형만두. 아까 리니가 저한테 줄 뻔했는데 놓친 거. 이거 안 내면 진다 갈갈보. 그렇지. 바닐라 푸시팝 버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니 최애 푸시팝이거든요. 안 내면 진다 갈갈보. 예. 저는 이번에 이 야광 푸시팝 하도록 할게요. 아, 이거 색깔 너무 예쁘잖아요. 안 내면 진다 갈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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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괜히 폈어. 다시 안 내면 진다 갈갈보. 보. 그렇지. 빛을 따라 색이 변하는 어몽어스 푸시팝 가져가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갈갈보. 갈갈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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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병아리. 어, 병아리 맞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저는 이번에 말랑이를 골라야겠어요. 핑크핑크 복숭아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저한테 이제 승기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살 때부터 음이윤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왠지 윤이가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골라봤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3연승. 저는 이번에 그러면 요 주황색 시바떡 요거 리니가 엄청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꼭 만져보게 하고 싶어요. 안 내면 진다 갈갈보. 그렇지. 저는 이제 엄마가 하나 가져간 이 시바떡 넣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갈갈보. 예! 이겼다 이겼다. 아, 나 뭐하지 이번에? 저는 이번에 당근 말랑이 할게요. 노란색. 아, 귀여워. 안 내면 진다 갈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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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번에 왕만두 할게요. 뒤집어 보면은 여기 큰 만두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 아, 나 왜 이렇게 자꾸 지지? 우미윤이가 어몽어스 좋아하잖아요. 요거 색깔 변하는 뛰어가는 어몽어스 제가 할게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이번에 저는 당근 말랑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밖에서 만져도 진짜 말랑말랑해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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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보.
예. 저는 이번에 요 팔찌 90팝 할게요. 안 되면 나갈베이보 나갈베이보 포포. 아 내가 소리 진짜. 저는 이 오리 말랑이 할게요. 이게 모래가 들어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색다르거든요. 안 되면 나갈베이보. 아 또 졌어. 아 나 진짜 이거 안 되는데. 팔찌 넣었으니까 일단 다람쥐를 선택해야겠어요. 어머. 안 되면 나갈베이보. 그렇지 드디어 이겼다. 지금 하나씩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떤 걸 가져가지? 시바떡도 괜찮고. 네가 가져갔잖아. 이것도 괜찮고. 이거 느낌 되게 좋다. 아 이것도 좋은데. 안 되겠다 나 그냥 다람쥐 할게. 안 되면 진다 갈바이보. 갈바이보. 예. 이번에는 말랑이가 두 개 들어있는 거 할게요. 이건 하나씩 나눠가지고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진다 갈바이보. 예. 아 이제 좀 이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자매니까 팔찌 할까? 아니면 이거 시바떡 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 메인에서 가져왔잖아요. 이거 느낌 진짜 좋은데? 안내면 진다 갈바이보. 예. 우리 윤희네 동네에는 새로운 푸시팝이 많이 없다 그래서 요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내면 진다 갈바이보. 아 나 또 맞았어. 이거 미끄리. 미끄리. 안내면 진다 갈바이보. 저는 이번에 이거 할게요. 공같이 생겼는데 예쁘죠?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엄마 여기 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골라줘. 그래 다양한 거 넣어야 되니까 이번엔 퍼즐 넣어야 되겠다. 와 역시 어머님. 남은 거 보니까 엄마가 다 가지고 간 거 같은데? 리나 엄마가 마지막 찬스를 한번 줄게. 네가 이번에 이기면 엄마가 다 줄게. 정말. 진짜?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렇지! 키가 돌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퍼즐 푸시팝, 팔찌 푸시팝, 그리고 미끄리, 미끄리. 그리고 이 공 말랑이, 그리고 말랑이, 말랑이, 그리고 병아리 말랑이, 그리고 복숭아 말랑이까지 다 제 박스에 들어가네요. 아우 다행이다.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와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랜TV 시청자분들하고 좀 당당하게 말랑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윤이랑도 같이 거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랜덤 박스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 거하고 은희윤이 거를 각자 만들어봤습니다. 초반에는 제가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아 시청자분들 거 너무 꽉 차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엄마가 너무 많이 이겼네요. 그래도 어머님 자비 덕분에 꼭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마이랜과 말랑이 거래하실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은희윤이와의 말랑이 거래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